안녕하세요, 구교환입니다. 마리클레르와 함께하는 우당탕탕 밸런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직콕하려고 쉬려는데 절대 안 닫히는 창문, 열고 닫는데 30분 걸리는 창문. 오, 방에 에어컨이 없고 여기는 어렵다. 첫 퀴즈부터 어렵네. 30분 걸리면 이 정도 속도인 거잖아요. 이렇게. 저는 절대 안 닫히는 창문. 제가 보시다시피 더위를 많이 타지 않는 체질입니다. 1년만 5살로 살아보기, 1시간만 5년 후로 갔다 오기. 저는 1시간만 5년 후로 갔다 오기. 알고 싶은가요? 너무 많은데,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연기는 계속 하고 있는지, 혹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그냥 모습이 궁금해요. 예, 예. 영수증과 하루만 미친 듯이 가까워져 보기, 미친 듯이 멀어져 보기. 당연히 가까워져 보기. 사실, 긴밀하게 아주 탁 붙어서, 영수증 분들과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 이 정도. 저는 그 영수증님들의 유머 코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예. 이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다. 주성치 대 빌 머레이.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도 저는 굳이 한 분을 뽑자면 주성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성치님은 배우로도 활동하시지만 연출자, 감독으로도 활동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도 언젠가는 멋진 영화를 연출하고 싶은 야망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아쉽게 주성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소꿉친구 평생 못 만나기, 원수로라도 만나기. 비극이네요, 결국에는. 그래도 조금 덜 비극인 평생 못 만나기. 네. 무소식이 희소식. 술래잡기 하는데 진짜 빠른데 길치인 술래. 느린데 길을 다 아는 도망자. 갈치를 읽을 뻔해가지고 바다면 진짜 빠른데 갈치인 술래. 저희가 실제로 길치인데 빠른데 길치인 술래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상대방에게 의도치 않게 혼란을 계속 줄 수도 있고 결국에는 게임에서 이탈하겠지만 길치인 술래 빠르지만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꼼꼼이라 그러나요? 술래가 한 뭐 열흘까지 셀 동안 숨밥! 죄송합니다. 우린 꼼꼼이라 그랬거든요. 다 각자 이렇게 고을마다 다른 명칭이 있는데 숨바꼭질 유저였는데 정말 잘 숨었어요. 지하 보일러실에 2시간 동안 숨어있고 그리고 바로 저녁 시간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네. 거기에 좀 쾌감을 느꼈어요. 친구들의 걱정도 좀 있었지만 잘 숨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사실 뭐 어디 모임이나 공간에 가면 웬만하면 구석진 곳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게 좀 더 마음의 평화가 있고. 1000만 관객을 달성한다면 멜로 감독으로 1000만 달성, 멜로 주인공으로 1000만 달성. 굉장히 쉬운. 멜로 감독으로 1000만 달성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독이잖아요? 그럼 제가 저 캐스팅하면 되잖아요. 멜로 감독인데 1000만 달성했는데 주인공이 나야. 지금 찍고 있는 제 영화, 문가영 씨와 함께하는 멜로 영화를 촬영 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CG가 가능하다면 중학생 역할 해보기, 노인 역할 해보기. 이거 되게 둘 다 너무 궁금하고 해보고 싶은데 자신 있는 것은 중학생 역할 해보기거든요. 그 시간을 통과해 봤기 때문에 잘 아는 감정이기 때문에 선택할 것 같은데 노인 역할이 더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할게요. 노인인데 중학교에 입학할게요. 그럼 노인 역할로. 그게 되게 기분 따라 구석에 있기도 하고 무대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요, 그때는 무대 위에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다면 노력하지 마라. 어차피 네 마음대로 안 된다. 애쓰지 마. 근데 그게 당연한 거야. 자연스럽고. 콜라 없이 햄버거 먹기, 소스 없이 돈가스 먹기. 질문이 너무 쉬운데요, 이것도. 이 둘 다 독립적으로 있을 때도 매력적인 각 분야의 최강자들이어서 콜라 없이 햄버거 먹을 수도 있고 소스 없이 돈가스 먹을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돈가스를 먹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간장 계란밥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간장 계란밥 먹으면 이렇게
오늘의 식사는 가장 애정하는 사람이 해주는 오마카세. 부모님이던가 가족 혹은 뭐 친구가 해주는 랜덤 음식으로 맛있게 드십시오. 예,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자, 이렇게 마리끌레르와 함께하는 우당탕탕 구교환과 함께 떠나는 밸런스 게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야외에서 화보를 촬영을 했어요. 근데 해도 너무 좋고 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개봉하는 탈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